그 왼쪽도 몸을 틀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네. 실명이긴 한데. 이번에 오셔서도 새로 또 한국말을 뭘 배우셨대요. 재미있는 거를. 그래서 특별히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햄비 왓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잽싸게 또 배우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장례도 혼잡하고 그런데 선물처럼 준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I just asked him, do you like it? And he said, I like it.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담담한 어떤 시작에서 갑작스러운 감정으로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희망을 느꼈었는데 그 기분을 같이 느꼈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怎么都是辛苦的因为他的一生他的人生他的感受就是很重但是也就是因为有这种辛苦当婚这个天使出现在我面前的时候才会像一个阳光一样会很温暖很期待这样的爱情 그녀의 인생 또 그녀의 감정 그녀의 삶을 이야기한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훈이라는 그 천사가 나타나 주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마치 따뜻한 햇빛을 내가 받아들인 느낌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기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도 주원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현빈 씨는 일단 낯선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편이시고, 말씀도 별로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3일간의 사랑을 그래서 할 수 없는, 3일 동안의 짧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현빈 씨는 혼도 주원도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还有一个就是刚问我跟玄彬关系，你们现在觉得怎么样？我觉得大家就可以自己回答了。 현빈 씨가 어떤 친밀도에 아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어떤 정도에 친해졌는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느낌이 바로 두 분의 관계입니다.